전쟁 같은 딸과의 데이트. 야, 저게 뭐를 함축하고 있는 건지. 시작은 참 좋네요. 아빠! 들어가자 이제. 어? 아 싫어, 난 약속이 아빠. 있다니까. 아니 일단 아빠 건강을 위해서 이거부터 해야 돼. 아빠, 아빠를 위한 곳이야. 빨리 들어가자. 내가 찾아보니까 위험하다니까. 내가 아니야. 그림을 봤어요. 매달리고 그러는 거. 안전해, 안전해. 아주 안전해. 아 참. 자. 지민아. 어, 그냥 마지못해 끌려서 예 딸의 손. 네, 이끌리어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필 수도 있었는데 끌려 들어갔죠. 어? 뭐? 어? 저 의상이 뭐야? 낯선 곳에 오셨어. 저런 곳은 처음입니다, 제가. 진짜 많이 매달려 있네요. 저거 요즘 그 많이들 하시잖아요. 시민아! 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와, 시민 씨는 야 계속 꾸준히 관리 잘하시는구나. 이게 뭐지? 플라잉 요가라고 나르면서. 플라잉 요가? 예, 예, 요즘 저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르는 요가다. 아, 예. 요가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본 것 같다. 예. 아니, 근데 저게 아빠랑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나도 텔레비전, 나 방송에서 봤는데 그 매달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빠도 이 몸도 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시킬 걸 시켜야지. 시키는 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 교정을 맡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요가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고 아 재활 트레이너. 아 재활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네. 굳어 있어요? 네네. 네. 저게 간단한 운동이 아닐 거예요. 저게 강도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풀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 이 웬만해서 아프다고 그러는 애가 아닌데. 돌리고요? 아니요. 이렇게 살짝 당길 겁니다. 힘 빼보세요. 아빠 나 봐봐. 아빠 아빠 나 봐봐. 힘 빼보세요. 오. 오. 우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진짜? 소리가 너무 컸어. 시원해 시원해 아빠 시원해. 끝났어. 자 누워보십시오. 아 이제 영식 씨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온몸이 굳어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저 그림은 왜 저 그림 누가 넣었어요? 아니 그 많은 동물이 있을 텐데. 아, 네, 좀 비슷합니다. 왜 한숨 쉬어? 나 내가 쉰 거 아니야. 분명히 근데 들었는데? 들었는데? 제가 어디 안 좋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다리를 혈액이 잘 갈 수 있도록 팔다리를 많이 주물러주시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드리면 좀 좋아요. 아, 좋아. 어, 좋아. 시원해? 응. 나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네. 아, 선생님이... 선생님 땀난다. 힘드세요? 아니요. 누가 운동이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운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식 씨가 운동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플라잉 요가 진행을 맡은 강사 클로이라고 합니다. 해먹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뒷걸음질 쳐주시고 엉덩이를 한쪽씩 해먹을 꾹 눌러서 아 근데 무서운데 이거? 오케이. 그리고 두팔을 펴시고 저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 들어가기 전까지가 아 정말 고통이죠.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빠질라고 그러잖아. 저거. 안 빠져요.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우와 재밌다 아빠. 자, 요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 힘 쓰셔야 돼요. 뒤꿈치를 들고 한쪽 엉덩이씩 안으로 와 아빠 쏙, 무섭겠는데 근데 쏙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몇 킬로까지 버텨요? 500킬로까지 가능해요. 500킬로까지 가능해요. 와 아빠 다섯 명 된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몸이 안 들려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근데 한 번만 타면 될 텐데.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됐다. 뒤로 더 들어오세요. 됐어요. 더 들어오세요. 오, 갑자기 밀로. 더 뒤로 들어오세요. 발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들렸다. 들어가세요. 팔을 뒤로 옆으로. 저 이거 손 뺄게요. 아, 지금 손 넣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선생님, 앉아.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고개를 세우시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선생님 불쌍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그대로 서 계실 거고 딸님은 3분간만 더 진행해볼게요. 이렇게 목을 몰아잡으시고.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센데 가셔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고. 아, 예. 뒤로 누우면서 두 다리를 옆으로 V자로 열어요. 우와. 그리고 발목을 해먹에 감아주시면 돼요. 발목을요? 오케이. 우와. 내 딸인데도 신기하더라고요. 바닥으로 어머, 어머 저거래. 다시 한번 숨 채우시고 숨을 한번 비울게요. 그렇죠. 다리를 다시 옆으로 열고 올라오세요. 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선생님도 올라오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대로 해먹 앞쪽으로 두 발을 톡 낮춰서 내려오실게요. 아, 내려오시면 돼요. 어떻게 내려가요? 그냥 톡, 점프 내려오시면 점프. 돼요. 점프.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돼, 이게 허벅지가. 허벅지가 이 라인에 걸려있단 말이지. 선생님과 제 손을 잡고. 셋, 둘, 셋. 어 됐다 됐다 됐다. 아유 큰일 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땀 무지하게 나는 거야. 그럼요. 그리고 배에 힘이 들어가네요. 당연하죠. 배에 힘이 좀 들어가 주셔야 아니 근데 나 왜 이렇게 목이 아파. 준영아 이게 땀 나는 거 봐 이거. 땀 많이 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아빠 땀 나서 너무 좋아. 내가 다 개운해. 오른 다리를 해먹 안에 툭 걸어주세요. 끝.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 이용식 씨한테는 저거 참. 잡아드릴게요. 아빠 조심해. 셋, 둘. 아빠 조심해. 셋, 둘. 옳지. 그렇죠. 오. 그렇죠. 해먹을 잡고 콩콩 앞으로. 콩. 흔자, 흔자, 흔자.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해먹을 잡고. 간단해요. 쭉 밀고 엉덩이는 뒤로. 그리고 상체를 아래로. 네, 끝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역시 따님이 운동 매니아. 내 딸이요. 너무 잘하시는데? 오우, 이게 쭉 펴지네, 종아리가. 그렇죠, 조금씩 해먹을 밀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왼발 왼쪽 앞으로 세 번만 콩콩콩 끼어와요.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제자리 튀긴데요? 하나, 둘. 다리의 위치가 아이고. 앞으로 열릴 거기 때문에 다리를 거는 데는 어디다 걸어요? 계속 발목이에요. 근데 발목이 안 걸려요. 자꾸 이렇게 걸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갔다 오세요. 얘를 걸고 옆으로. 우리가 평소에 잘 스트레칭을 못하게 되는 내전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오!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남성분들은 그냥 몸 방향만 돌아도 사실 가능해요. 네. 거기서 해먹을 잡고 아빠 우는 거 아니야? 상체를 옆으로 숙이셔서 반대쪽 해먹도 잡아요. 그리고 똑같이 팔을 쭉 펴주시면 돼요. 어 근데 저희가 운동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저도 땀이 난 적은 없었는데 강도가 세. 저도 땀이 나는 정도네요. 둘. 어우 시원해. 어우, 잘해 잘해 잘해. 좋아 좋아. 어우 시원하다. 다리를 그네 타듯이 펑펑 움직이셨다가 다리를 필 때 슉 뒤로 떼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선생님 다리를 빼주시면. 준민아. 선생님? 아주 무릎을 굽히시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됐어. 땀 봐봐. 아빠 너무 잘했어. 땀 너무 많이 나셨다. 너무 극명한 온도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예. 너한테 맞디? 어, 나랑 잘 맞아. 야, 아, 잘 맞아 보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그럼 무슨 운동이 맞아? 나는 남성미가 넘치는 군대에서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은 그런 운동이 있어. 뭔데? 팔굽혀펴기. 이런 거를 힘쓰는 거? 아유. 오, 저 지금 가능할까요? 소시적이긴 했지만. 예. 내가 유격도 한 사람이에요. 한번 해봐. 설마가 잡는 거 알지? 시작! 하나! 아, 엉덩이만요? 팔이 굽혀져야 되잖아요. 아빠 이거가 내려가야지. 뭐? 이게 내려가야지. 아빠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바라는구나. 아, 팔이 이게 나이 50이 이게 뭐야? 아빠 땀 많이 난다. 많이 나지? 인정해 주니까 고맙다. 오늘 네 덕분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부터는 내 덕분에 네가 땀을 한번 흘려봐. 어? 또 운동하러? 또 운동하러 가? 따라와. 운동의 운동? 우와. 살 600g 뺐을 때라면서 이제 아주 각오가. 네. 이열치열 살과의 전쟁. 아빠 근데 우리 진짜 어디 가는 거야? 화끈한 데야. 가자. 이 뭐야? 짬뽕집. 단골집으로 내가 쫓아갔습니다. 수민아, 손. 정상입니다. 아빠. 응. 땀 빼는 데가 여기야? 여기 음식점이잖아. 땀 빼긴 빼지, 땀 뽕이. 이 이열체어지라는 거 알아? 일단 얼큰하고 칼칼한 걸 먹게 되면 몸에 땀이 나게 돼 있어. 이건 정석이야. 아니, 이렇게 더운데 이제 냉면 먹어야지, 시원한 거. 그게 잘못됐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좀 내가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너 뭐 먹을 거니? 여기 메뉴. 짜장면, 난 짜장면. 이거 봐, 땀을 흘리려면 짜장이 아니라니까, 일단. 나는 그냥 짜장면. 저기 짬뽕 두 개 하고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짬뽕 하나랑 짜장면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불소리 들리냐? 샤! 중국 음식은 거의 불맛. 아, 그럼요. 예, 그래, 그 짬뽕 먹으면서 흘리는 땀도 되게 개운합니다, 사실. 아유, 그냥 사우나 도쿄에서 땀 흘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맛있겠다. 아유, 그래. 아이고, 야. 당기네. 저 쭈꾸미 수영하는 거 봐. 아유, 그냥. 우와, 입. 어휴. 아, 침 나온다. 자, 이거 한번 먹어. 아유. 벌써 우리는 이걸 딱 들고 뜨거워 오늘 그만 나도 침이 괴네. 벌써 이 불냄새 안 나니? 맛있겠네. 저 집 짬뽕 맛있게. 여기 숟가락은 있나? 가진 건 숟가락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아빠는 숟가락 다른 거다. 아빠는 숟가락 다른 거다. 내가 집에서 챙겨왔지. 국물 먹을 때 아빠는 이걸로 써. 어? 뭔데요? 전 티스푼 아니야? 티스푼이요? 왜요? 왜? 아빠는 좀 적게. 천천히 조금씩 먹으라고. 아, 천천히. 어쩔 수 없어, 아빠는. 엄마가 꼭 챙겨주라 그랬어. 아빠 내려놔, 내려놔. 아빠 조금씩 먹어야 돼. 아유, 어셨어요? 안 속아. 맨날 하면 안 속지. 아유, 정말 맛있다. 국물 먹을래? 내 거 뺏어 먹으려고. 아니, 아니야. 짜장면은 마셔야지 제 맛이야. 근데 정말 복스럽게 맛있게 잡수시네요. 저걸 입술에 갖다 대고 그냥 흩어야 돼. 짜장면이 반으로 죽었어. 짜장면이 반으로 죽었어. 야,
너 시집 갈 거니? 아니 엄마 없는 데서 한번 물어보자. 갑자기? 응.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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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거부터 연습해야 돼. 뭐? 아빠 손 잡고 들어가는 거. 오. 아 이거 섭섭해라. 너 혼자 들어가. 내 손을 넘겨줄 수 있겠어? 누구한테? 누구한테 넘겨주겠어? 사위한테지. 아, 그럴 것 같아. 진짜 전 그럴 것 같아. 딸까진 아빠. 예, 아, 저는. 아. 어, 예뻐라. 저런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요. 아, 너무 예쁘고. 아빠 너무 사랑하고. 아빠,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용어 중에 플렉스라고 알아? 플렉스? 테레비 그 영화. 넷플릭스. 그 정도는 알지, 이 사람아. 아빠를 지금 우습게 보는 거야? 맞아. 연예인인데. 오늘 들어서 한 편 볼 게 있어. 그래? 응. 아니, 그... 아무튼 내가 오늘 아빠를 위해서 플렉스 할 거거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응.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어디야? 가면 알아. 갑시다. 좋아하는 곳? 어디죠? 그냥 딸이 인도하는 대로만 그냥 가면.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에 와 무슨 일로 좋은 거를 하는 게 뭐가 있길래 그러죠? 여기가 아. 큰 사이즈인 게 아니야. 야, 너 여기까지 다 알고. 가만 있어봐. 이번 여름에 어떤 옷을 입지? 티셔츠는 어디 있나? 여기가 티셔츠네. 봐보자. 아빠가 또 옷을 좋아하잖아. 그럼 옷 나처럼 옷 좋아하는 사람 없어. 진짜 패셔니스타예요. 아. 네. 이런 거 귀엽다, 아빠. 와. 괜찮아? 젊게 입어야 또 젊어 보인단 말이야? 지금 우린 진주를 캐고 있는 거야. 아, 좋다. 딸이 직접 쇼핑을 해줘요, 아빠의 옷. 그래 말이에요. 내 딸도 잘 고르네. 아, 진짜 착하다. 오! 진주 캤다. 어. 아빠, 일단 입고 나와봐봐. 알았어. 어. 야, 과연? 오~ 너무 귀여운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옷걸이가 좋다는 거야? 오~ 여자 거 입으셨는데? 아, 여자 거였어요. 여자 거야? 여자 거였어요. 여자 거였어요. 영해, 영해. 좋은데요? 아무도 아빠 나이를 모를 것 같아. 진짜? 어. 너 위로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야. 아, 그러니까 옷도 일단 소화를 잘 하시네요. 위가 원래 기본이 튼튼하니. 네. 오늘은 내가 사주는 날. 와, 잘한다. 이렇게 한 벌 주세요. 네. 내가 앞으로 더 살 빠지면 옷 또 사줄 거지? 당연하죠. 어? 또 있습니까? 어? 뭐지? 뭐예요? 뭔데요? 아빠, 아. 안녕. 오늘 데이트 너무 재밌었다, 그치? 아빠 이렇게 또 영상 편집에 슬라롬 눈물이 나네.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시간 아빠랑 앞으로도 계속 100세 시대잖아? 100세 이상까지 아빠랑 함께 좋은 시간 오랫동안 보내고 싶거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아빠. 사랑해. 흐뭇한 영상과 함께 아예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저 아빠 모르셨죠? 또 영상 편지까지 이렇게 또 살짝 네. 또 찍어서 저 영상 편지를 쓴 건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예. 예, 제가 수민이가 자라온 그거를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아기 때서부터 과정이 생각이 안 나고 아, 갑자기 바로 큰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른 거를 수민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나저나 뭐 딸의 잔소리는 생각 속에서 우러나온 잔소리지만 맞아. 잔소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보니까 잔소리를 안 들으면 불안해. 오히려 네. 무슨 잔소리를 들어야 이제 마음이 흐뭇해지고 잔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이제 참견 닭 터진 여러분의 잔소리를 들을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용기 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이용식 씨는 네. 세종대왕하고 예. 닮은 구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왕이 될 상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기왕. 고기 좋아하시죠? 아, 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그 엄두도 못 내죠. 삼보 이상은 보양 안 하시고 입차하지 않으세요? 제 몸에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 네. 팔다리, 머리, 허리보다도 입술만 움직이고 늘. 정말 죄송한 게 이런 면이 세종대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세종대왕 하면 생각나는 게 예. 저분이잖아요. 네, 만 원짜리 부에는 훌륭한 입금에 지혜롭고 온화로운 얼굴이 떠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세종대왕 얼굴을 추측을 해보면 짜잔! 에? 살이 있으셨어요? 이건 뭐 아예 다른 분인데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예. 세종대왕께서는 식성이 워낙 좋아서 예. 하루 네 끼 식사를 하셨대요. 아, 그리고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아. 사냥이나 체력 단련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좋은 표현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비만인의 습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 보니까 20대부터 당뇨, 소갈로 치료를 받았다. 합병증으로 눈병 안 와서 온양에 온천에서 눈을 씻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사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예. 내용을 그냥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뇨 합병증이 아니었을까? 아. 뇌졸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네.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세종대왕과 같은 생활을 갖고 계신 면이 있다고 하면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예전에 그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예예 아, 예.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가 97년 2주일 코미디쇼라는 게 S본부에서 있었어요. 아, 네네, 네. 네. 녹화를 하러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넥타이를 메고 네. 이제 현관문을 열려고 딱 손을 잡았는데 가슴에 통증이 딱 오는 거예요. 오. 통증이 어떤 통증이냐면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또 처음이에요. 그냥 이 긴 그 쇠가 천천히 빨리 이렇게 몸에 찌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오니까 가슴을 피할 수가 없고 점점 몸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심근경색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통증이 왜 왔는지를 금방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골든타임 안 놓치려고 쓰러지자마자 이제 매니저 우리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차에서 바깥에서, 예.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응급실 응급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켰기 때문에 네. 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스텐트 3개 껴놓고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신 걸로 제가 또 네.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으로 향한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왔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발병 후부터 6시간. 응급실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이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드 넣는 그때까지가. 네네. 그러니까 심장 마비가 왔다면은 골든타임은 5분으로 줄어들 거고 이때 곧장 응급조치를 안 하면 생존율이 25% 미만으로 급감한다는 거죠. 심장이 10초만 멈춰도 바로 쓰러질 거고 심장이 멈출 때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와서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손상을 준 게 10분이 지나면 정말 휴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가 아찔하네요. 그러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예.